우리나라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몸에 착용해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보행 보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보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보호대 형태와 마치 레깅스처럼 입을 수 있는 형태 두 가지입니다. 안에는 패치가 붙어 있는데 사용자가 움직일 때 관절의 방향과 동작의 세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근육은 작은 전기 자극에도 수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 수축이 활발해져 동작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착용하면 두 다리의 근육량이 달라 생겼던 불균형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녀 29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걷는 속도와 걸음 수가 각각 10% 안팎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모량은 8%가량 줄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어른들에게 맞춤형 재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치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 신체 어느 부위에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근감소증 개선과 장애인의 재활치료는 물론 일반인들의 운동 효과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근육 재활을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근육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홈트레이닝 분야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진은 근육 관련 임상시험과 기술 이전을 거쳐 빠르면 2년 안에 시중에서 제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